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참 오늘 한국 사회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뭐 공적 기관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프로페셔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도 참 그런 윤리의식, 도덕의식 이런 게 참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 시민운동도 보게 되면은 완전히 뭐 장사로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정말 참 주류 언론, 언론인 가운데서 참 보기 드문 인물이 지금 이 중앙일보에 대전 총국장을 지내고 있는 지금은 내셔널 부장으로 이렇게 이름이 떠 있는데 예. 이 김방현 기자가 예. 항상 제가 로컬 프리즘이라는 대전발 기사를 관심 있게 보는데 오늘은 참 재미난 이야기를 했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아주 간단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전부를 다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지방의회 업무 추진비 잘잘못을 한 번도 따진 적이 없었는데 예. 그런데 유독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지방정부의 권력이 교체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예. 업무 추진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거론한 겁니다. 좋은 의미로 하게 되면 시민단체가 제대로 일을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한 번도 이런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던 그런 이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니까 쿡 집어가지고 업무 추진비를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것이 김방현 내셔널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이런 작은 사안들이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시민단체가 맹활약을 하고 있다. 대전 지역 시민단체만 봐도 과거와 차이가 확연하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이나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자주 거론한다. 최근에는 대전시의회가 2년 편향 교육 논란을 불러온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폐지하자 릴레이 규탄 시위를 시민단체들이 벌린 바가 있다. 또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대전시가 만든 대전시청 방어훈련이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예. 여기 뭐 연대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뻔하지 않습니까? 색깔이. 예. 그러니까 뭐 다 장사를 하는 겁니다. 예. 직업인으로서 윤리란 것이 너무나 사라진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 법조인들도 그렇고 공적기관에 있는 사람들 그렇고 시민사회단체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이 윤리란 게 있습니다. 직업인으로서 윤리가 한 개인으로서 윤리뿐만 직업인으로서 윤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양심을 달고 살 건데 직업인으로서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문정권 5년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어떻게 윤석열 정부만 등장하니까 업무 추진비를 갖고 야단 법석이냐 이야기. 전국을 상대하는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경제정의실천10년합 민노총 참여연대 등 여러 단체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이 파탄났고 민주주의는 파괴됐고 검찰공화국을 우려했는데 현실이 됐다. 정말 참 대단한 거죠. 완전히 그냥 프로페셔널리즘 직업윤리가 그대로 사라져버린 것 같아. 이런 단체는 문정권 5년 동안 비판의 목소리를 일체 낸 적이 없다. 조국 사태로 나라가 두동강 났을 때 침묵했다. 탈원전 정책들도 다 침묵했고 예? 이게 뭐 이게 어떻게 시민사회단체입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하늘 아래 살아야 되니까 정권에 따라 상반된 태도를 보인 시민사회단체를 두고 시민은 사라지고 정치 이익단체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단체가 대의로 삼았던 정의와 공정은 이미 사라졌다. 차라리 이렇게 할 밖에야 시민단체 간판을 내리고 특정 정파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활동했으면 어떨까. 이 김방현 대전의 상상 이렇게 대전 총국장에 올리는 로컬 프리즘 대전이란 그 사회에서 보는 그런 시각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이 사건을 보고 떠올린 것이 정말 프로페셔널리즘 꼭 의사나 변호사나 교수나 그다음에 종교인들 뿐만 아니고 직업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일과 관련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윤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특정인을 여러분들 지지하는 것을 강하게 뭐죠? 예, 자기 매체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것은 지금 윤리에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무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 유튜브 방송도 사적인 매체지만 공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예? 내놓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어디에 속합니까? 지금 윤리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마비된 사회 같아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모든 게 다 뭐죠?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냥 도구나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시민사회단체랑선 기본적으로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신의와 공정과 정직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 완전히 그냥 악행을 저지르는 단체하고 맞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사법부에 이렇게 부패를 개탄하는 거가 왜 부패합니까? 그 사람들은 프로페셔널임을 당연히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각자가 자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튜브 방송도 내가 개인 매체이기 때문에 내가 특정인을 지지하든지 그게 뭐가 문제냐. 특정인을 지지할 때 그게 윤리적으로 부합해야 되는 거죠. 이 프로페셔널리즘 이런 게 다 근간인데 아무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참 예, 한 번 정도 우리가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 번 정도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